힘드시죠? 네, 괜찮으세요? 네, 저는 굉장히 빨리 끝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보안 치료로서의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계속 여러 과 교수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많고, 그리고 저도 아직은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공부하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와서 내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 큰 소리를 친다고 하면은 의심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다학제적인, 지금 여러 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치료를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하는 게 오히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의사입니다. 한의사고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암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딴 데서 치료를 받다가 나는 그거 다안 하고 수술을 받기 싫어서, 또는 항암 치료를 받기 싫어서 뭐 한의학으로 다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오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전적으로 그런 걸다 끊고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그림을 먼저 저는 항상 보여드려요. 뭐냐면 요 이제 그림이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 무슨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을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빔이 안 나가는데, 네, 이런 모양이 있는데, 요 모양을 저쪽 면에서 보면 이렇게 비너스 모양이 보이고, 또 이쪽 면에서 보면은 생각하는 로댕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똑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관점에 보면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거나 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몸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는 그대로지만 다르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두 가지를 같이 다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의학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거 얘기를 자꾸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해 가능하고 또 밝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같이 지금 이제 여성암에 대해서 치료 받으시는데 한의학이 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거나 좀 그래도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억하실 것몇 가지만 알으시면 되는데, 암 치료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침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뭐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도 있는데, 여기가 아마 우리나라 뭐 제일 큰 회사 회장님도 여기 가서 뭐그 폐암 수술하셨다고 뭐 하는 그 병원, 미국에 있는. 또는 여기 뭐 메모리얼 슬러인 캐터링 캔서 센터,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그 대학 병원인데, 어쨌든 이 병원, 외국에서 있는 병원에서도 침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보면 여기가 이제 그 MD 앤더슨이라는데 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소개를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침의 효과를 그 항암 치료로 인한 오심 구토, 그리고 암과 그 치료로 인한 말 통증 또는 말초 신경병증, 또는 입이 마르거나 또는 상열감, 위로 열이 오르거나 또는 피로,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거든요. Maybe beneficial 한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하지만, 어쨌든 암에 대해서는 지금 치료받으시는 게 완벽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성 있고 안전하면은 하시잖아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해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소개 내용들을 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침에 대해서 환자 교육 자료로 해서 있고,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아는데 어떻게 맞는지도 알고 멍이 드는지도 알고 되는데, 그래서 막 여기 질문 보면 환자분들에게 설명하는 방법, 이게 뭐 얼마나 어떤 느낌이 되나요라는 것도 막 설명을 해주고, 이게 뭐 안전합니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그네 안전한 방법이다, 요쯤 보시면 안전합니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분들은
그거 뭐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던데요. 그래서 침을 맞았더니 암이 뭐막 옮긴다. 침이 뭐막 암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부위에서 병혈자리나 이런 걸 찌르기 때문에 뭐 침을 맞는다 해서 뭐 암이 막 전이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원하는 효과들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메모리얼 슬링 캐서세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를 동영상처럼 만든 거를 제가 잠깐 캡처했는데 여기도 이제 재밌는 게 보면 뭐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생기는 다른 그런 사이드 이펙트, 다른 부작용들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뭐 치료한다 이런 뜻은 안 쓰고 뭐 여기에 얼리베이팅에서 뭐 요거는 좀 완화시킨다. 좀 증상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양방적인 치료들을 받으시고 나서 물론 거기에서 또 치료를 받으시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뭔가 불편하신 증상이 있으시면 충분히 침 치료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감정적인 거나 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이모셔널 웰빙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이런 것들 또 노지하고 되게 미식거리거나 오신 것그 미식거리고 이제 토하거나 또는 이제 통증 같은 거를 좀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소개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외국에서는 침 치료하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몇백 불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한번 맞는데 몇십만 원이 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침 맞는데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죠? 네, 다 돼요. 산전특례 다 되시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침을 맞으시는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맞으시고 잘 접근은 어려운데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좋죠. 우리나라는 환의원들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보완치료 당위성 필요성. 이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앞에서 계속 말씀했지만 치료도 좋고 잘 치료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각제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아까 5년 생존율 이런 거 많이 나오셨지만 굉장히 이제 좀그 우리가 암 때문에 빨리 죽는다 이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불편한 증상들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더 중요한 그런 과정일 수 있잖아요. 그때 뭐를 할 거냐? 이때 다른 면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저희가 뭐 한번 연구를 했어요. 이제 유방암 환자들한테 대해서 한의학 치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연구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건 이제 그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몇 분을 모셔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밀실 같은 데서 막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이제 한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직은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그 주치의 선생님, 양방 선생님들이 아직은 좀잘 모르고 권고를 안 해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의계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아직은 잘 제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이나 이런 거는 보험이 다 되고 정말 몇천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뭐 몇천 원씩 해서 자주 맞으시는 게 훨씬 우리가 뭐 어떤 잘 모르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 뭐 산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상황버섯을 먹어야 되는 이런 거보다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한다고 할 때는 통증 관리, 삶의 질 개선, 또 면역력 회복, 기타 부작용 관리인데요. 특히 이제 그 한의학에서 가장 그 암에 대해서 접근할 때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면역력 회복 쪽이에요. 보면 암을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뭐그 약을 쓴다고 하면 암을 막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막 독한 약을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몸에 있는 기운들을 올리거나 면역력의 생리적인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내가 몸이 이겨낼 수 있는 쪽으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이제 약적인 부분도 되지만 침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해외에서는 벌써 이제 유방암에 대한 항암치료 이후 보완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침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오심구토 증상이 있거나 하면 침이나 지약을 받아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다 한의학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외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한의학 연구하는 풀이 좀 적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 맨 밑에 보면 잘 훈련된 어떤 이런 대체요법을 시행할 때는 잘 훈련된 의료진이 포함된 잘 조합된 팀에 의해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 대한 내용들을 요즘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말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 사자를 붙는 사자를 쓰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얘기는 굉장히 멋있게 하는데 우리 아까 그 앞에서 강의하신 교수님 중에 한 분 백 교수님께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이런 잘 훈련된 의료진이라고 하면은 자꾸 뭔가 부작용 또는 이렇게 나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사기꾼들은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기꾼 사자하고 이제 의사할 때 사자하고 이게 차기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침이 좋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쪽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몇만 원씩 내고 침 이렇게 그냥 불법으로 맞는데 그런 데 가서 맞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잘 조합되어 있는 갖춘 병원들 거기가 어디예요? 경희의료원이죠. 네. 네. 그런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보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침 얘기를 했고 뭐 치료 방법이 시간이 없어서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약이나 또는 모든 치료 방법 또는 요즘에 뭐 그 약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한방적인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를 주는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느냐? 뭐 광고 보면은 그 뉴스 보면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스님도 아닌 중이죠, 중 가짜 중이죠. 가짜 중이 뭐 마취약 섞어가지고 그걸로 뭐 치료를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사기를 쳤다 이런 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주사를 주거나 한약을 주거나 침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놓은 거냐 이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효과가 좋다고 해도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시고 그리고 뭐가 좋다 그러니까 또 그것만 또 너무 오래 먹어요.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해서 한의사 뭐 저희 경유료 오시면은 그 한의사 분야별로 다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꼭 뭔가 이렇게 섞어지 한약도 한약은 좀 달라요. 처방이 있으면은 그 처방하고 이 처방하고 완전히 별개의 약이 아니라 몇 개의 약들은 겹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십전대보탕을 먹다가 뭐 다른 뭐 그 사물탕을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중간에 몇 개가 겹치면은 그 약들만 또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섞어 드시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식용약용 공용 한약재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보면 뭐 한약 먹으면 어떻다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걸리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한의원에서는 약이 예를 들면 똑같이 우리가 인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삼은 또 음식으로도 먹잖아요. 뭐 삼계탕에도 넣고 근데 그때 쓰는 거는 식용으로 돌아다니는 인삼이고 한의원에 쓰는 건 약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뭐 중금속이나 뭐 잔류 뭐 위험한 물질들 이런 거 농약 같은 거를 검사를 하는 게 한약재로 돌아다니는 거. 근데 식품으로 돌아다니는 게 이런 검사를 안 하죠. 또는 뭐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유효 성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되는 게 약재로 쓰이는데 그런 거 없는 거는 이제 그냥 싼 그런 식품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몇 가지들을 좀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보통 의사분들 얘기를 많이 할 때 하는데 이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자 이러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 김우신 교수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암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해가 없으면은 그리고 크게 뭐 비용이나 이런 게 부담이 없고 굉장히 좀 그렇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전한 것들은 해보는 것도 좀 건강하게 암을 또 이겨내실 수 있는 또는 암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